구원과 기쁨을 주시는 완전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마태복음 9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복한 주일이에요.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의 병과 약한 것들을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의 임마누엘로 진짜 함께 하심을 믿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아요. 또한 모든 것들을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며 안식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일곱째 날에 쉬셨을까요? 피곤하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은 그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기 위함이죠. 바로 그것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심판을 받고 이 땅에 떨어진 온 천하를 꾀는 자 옛뱀 사단으로부터 영적인 존재인 우리를 안전하게 분리해 놓으시길 원하셨던 거죠. 하지만 우리 사람은 그만 뱀 속에 들어간 거짓말쟁이 이간질쟁이 사단에게 속아 영영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사단의 공격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려고 예배의 축복을 주신 거죠.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237 나라를 살리는 멋진 영적 서밋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구루터기들도 두 귀를 쫑긋 세우며 멋진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잘 담을 준비가 되었나요? 그럼 다 같이 당당하게 힘있게 부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신 이야기예요.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었어요. 그는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회당을 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었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이 된 사랑스러운 외동딸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큰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의 딸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의사들의 치료를 받아도 병은 점점 더 심해졌죠. 그때 야이로는 딱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바로 거르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 귀신 들림에서 해방받았다는 소리를 들었죠. 그리고 몸이 틀어진 중풍병자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았다는 소문을 들었죠. 또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갔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며 말했어요.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제 딸에게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래서 제 딸이 구원을 받아 살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그의 간절한 부탁을 받고 그와 함께 가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의 주위를 빼곡히 에워쌌어요. 그때 저 멀리서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바로 회당장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이고 주인님!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의 딸이 죽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데리고 가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번거롭게 할 뿐입니다. 이에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많이 아팠고 몹시 슬펐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회당장 야이로는 생각했어요. 그래, 우리의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기 위해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그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믿음을 선택했지요.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큰 소리로 울며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돌며 우는 것이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비웃었어요. 아니, 죽은 아이를 보고 잔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이에 예수님은 아이의 부모님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외에 모두를 다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죽은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리스도의 생기를 불어넣으며 말씀하셨죠. 달리다굼! 내가 네게 말한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소녀가 눈을 뜨며 살아났어요. 그리고 곧 자리에 일어나 걸었지요.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아이의 부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해라. 우리의 병든 영혼과 병든 몸을 고쳐주시려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럼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부활의 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함으로 훗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원래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똑같은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더구나 사람들이 무시했던 세리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이상한 분이라고 비난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그에게 죽을 병에 걸린 딸의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으로 바뀌는 사건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은 야이로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쟁쟁거리거나 따지지 않았어요. 지금 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잡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는다.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죽은 내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정말 놀라운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옛뱀의 머리를 깨트리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나의 영혼과 마음과 몸을 병들게 만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세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참 제사장이세요. 또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참 선지자이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리셔서 구원과 기쁨을 주신 완전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병든 것도 고치고 죽은 것도 살리는 생명의 빛이세요. 그럼 오늘도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흘러넘쳐 어둠을 밀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전 세계 237 나라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세계의 복음화의 영적 서밋이 되길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사단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과 기쁨을 주시는 완전복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내 몸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죽은 것도 살리고 병든 영혼과 몸도 고치시는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으로 어둠을 밀어내는 영적 싸움의 군사들이 되어 전 세계 237 나라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